그걸 좀 전에 그 주장이 나온 배경이 뭡니까? 저는 정상적으로 오늘 저 다른 시간에 김가빈 경찰 청장을 상대로 국방 편장 질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질의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질의를 방해하면서 문제제기가 그 문제제기 방식이 내 질의가 끝난 이후에 문제제기를 한다는 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 소중한 질의 시간에 왜 질의를 방해했어? 그게 그런 방식의 공방을 계속 두 사람이 좀 나가서 좀 싸우고 버릇 있는 행위니까 어? 두 사람 좀 나가서 좀 싸우고 뭐 버릇이란 말 한다고 지금 또 그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권위를 그렇게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지금 언론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반복하시면 저희 국회도 부끄럽습니다. 원내대표까지 하십니다. 의사 진행을 질의하는 시간에 방해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망각하시고 버릇이 있냐 없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이라는 걸 전제로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 저는, 혹시 그 단어를 쓰임새를 몰라서 글이 쓰신 겁니까? 저는 여성원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에요, 지금요. 여성 차별적인 것도 들어있는 발언입니다. 너무 지나치신가? 인식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개인 이재정에 대한 사과가 아닙니다. 헌법기관 이재정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본인이 내 소중한 지휘 시간에 끼어들어서 그 말씀하시겠다면 저도 드릴 말씀 있습니다. 본인의 질의를 하시지 왜 다른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본인 내 질의 시간에 왜 또 저렇게 저 자료 요청 하나 좀 할게요. 아니, 저 사과 받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사과. 아니요, 제 시간인데 자료 요청 좀. 저는 저런 시간을 가지고 저를 폄훼하시는 의사진행 발언을 뭐 하시던 뭘 홍의표 간사님 여사진 발언하시고 뭐 끝내셔. 이걸 자꾸 본인들한테 여기지 마시고요. 저도 사실 내란선동 네.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그 김영호 의원님도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 지지를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따로 해결하시든가. 내란선동은 선을 그으시면 되죠. 자주 쓰세요. 자, 그러면 안 되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십니다. 그런 버릇을 없애셔야 됩니다. 진행하시고요. 네. 국회의원이가 말이 아닙니다. 인간 이재정이 언짢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저분이 실수하셨군요. 김한정 먼저 사과를 좀 하라고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참고 있잖아. 네. 헌법기관에 대한 모임입니다. 의정활동 하나? 자료 요청 좀 혼자 의정활동 하십니까? 자, 그 이재정 의원님 발언하시겠어요? 예, 짧게만 하겠습니다. 예, 끝나고 하고. 예, 먼저. 진행을 위해서 양해는 하겠는데. 예. 하십시오. 하시고 제가 자료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만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주세요. 순서대로. 그럼 저도 주세요.